시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아침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 찬양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네 이제 우리를 살 우리를 살리시네 이제 우리를 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우리를 살리시리 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을 높이시라.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대신 아파하심으로,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으로 인해서 또 공부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방황, 좋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30명한테 런닝머신을 5분 동안 뛰게 했어요. 전속력으로 뛰게 했어요. 5분 정도 뛰어도 아주 지쳤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했는데 행복도, 뭐 성공도,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과 5분 동안 뛰었을 때 내 체력이 바닥났는데도 그래도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더 뛴 사람들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성취도와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봤는데 거의 다 겹쳤어요. 성공의 요인은, 성취와 행복의 요인은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근성이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다라는 결론이에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보면 훈련을 시작하면 너무 훈련 강도가 심해서 낙오가 너무 많대요. 낙오자들이. 그런데 끝까지 낙오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근성도가 높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대요. 얼마나 점수가 높으냐, 얼마나 체력이 좋으냐, 얼마나 뭐 체격이 좋냐, 이런 사람들도 다 떨어졌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근성도, 노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았다라고 해요. 능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해요. 아령을 이렇게 팔운동을 하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진짜 안 하고 싶어. 근데 근육이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정말 안 하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아령 내려놓고 싶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한 번 해야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해야 근육이 생겨요. 거기서 내려놓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끝까지 한 발짝 더 가보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보는 것, 그만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뭘 해도 더 해보는 것, 이게 우리를 성취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은요 이런 노력을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 말고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청소년 게임 중독이 가장 큰 문제다. 청소년 흡연이 가장 큰 문제다. 청소년 범죄가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입장에서의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공부고, 당연한 거고, 이건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이 동의할 거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안중에도 없잖아, 청소년들은. 청소년 게임 중독, 청소년 흡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안중에도 없잖아. 정말 청소년의 가장 큰, 청소년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어려움은 공부고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 의욕도 없는 겁니다.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공부인데, 공부에 모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다른 거 할 때는 전원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청소년 시기에 엄마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안 해, 귀찮아, 싫어, 몰라. 재웅아 어디 가자, 싫어, 귀찮아. 재웅아 밥 먹어야지, 안 먹어, 안 배고파. 이거 뭐 했어? 몰라, 안 해, 귀찮아.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귀찮으면 밥은 왜 먹니? 그렇게 귀찮으면 똥은 왜 싸니? 맨날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엄마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없다는 거, 무기력하다는 거, 힘을 있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 지난주에 무력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력감은 못하는 거예요. 할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는 있는데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무기력이 와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청소년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냥이에요. 그냥 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해요. 이 이유에는 내가 없어요. 나를 향한 방향이 없어요. 다 남이에요. 다 이유가. 내가 없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기대감 때문에 해요. 여기에도 내가 없지. 방향이 틀렸어요. 남들 다 하니까, 또 부모님이 시켜서 하니까, 부모님이 기대하니까 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방향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가 와요? 무기력이 와요. 그래서 근성 있게 노력을 해야 성장하는데 노력할 힘이 없는 거야. 노력할 의욕이 없는 거야.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청소년을 가장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빠지게 하는 마법의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 말 들으면 바로 힘이 딱 풀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지금까지 한 게 이거야?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괜히 힘 풀리지 않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야? 내가 왜 한 거야? 여러분 방향을 안다는 건 왜를 안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데,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한 거야? 이 말 들으려고 내가 했어? 왜가 사라져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해져. 이 말을 많이 들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잘해라, 제대로 해라, 기본이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못하고 있나 보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나 봐. 나 못하는 건가 봐.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해져요. 오늘 말씀에 엄청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늘 모든 삶의 방향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방향이 확실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일곱 귀신 든 사람이에요. 일곱 귀신 든 사람. 그러면
몇 방향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일곱 방향으로 휘둘렸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들한테. 그러면 방향을 잃었겠죠.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그때부터 기력이 넘쳤을까요? 무기력이 사라지고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모든 게 다 즐거웠고 얼마나 다 의욕 넘쳤을까요? 그런 너무 좋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방향이 사라졌어. 엄청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한 일이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무덤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여기에 다른 제자들이 안 왔죠. 다른 제자들은 안 왔다고 나와서 온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왔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방향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야 다른 삶을 한번 찾아보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아니, 고민이라도 해보자. 무서워라도 해보자. 뭔가 할 게 있었어. 다른 제자들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할 게 없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옵션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게 없어지니까 할 게 무덤에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무기력에 빠졌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야. 예수님의 시체라도 시신이라도 봐야 예수님의 육신이라도 봐야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텐데 그것조차 사라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몇 년 동안 꿈꾸던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난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방향이 사라진 거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얼마나 무기력해질까요? 그거보다 한 100배, 1000배 무기력을 얻었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을까? 정말 예수님이 사라졌을까? 그게 아니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마리아를 만나셔서 샬롬 평안하니 너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지? 너 지금 너무 힘들었었지? 라고 인사하셨어요. 모든 삶의 방향을 잃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다시 기력이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샬롬 평안하냐? 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른 제자들한테 가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방향 설정을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래요? 먼저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무슨 방향?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제자들 다 나에게 와라.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라.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엄청나게 빨리 달렸대요. 큰 기쁨으로 달렸대요. 큰 기쁨과 큰 기력이 넘쳐서 무기력했는데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넘쳤던 거예요. 방향을 찾았고요.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력해요? 요즘에? 표정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되는 것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무기력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 무기력.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 힘드니까 기도는 해볼 거야. 나 모태신앙이니까 기도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기도는 해볼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신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 누가 들어줄 수가 있어? 허공에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해 계셔야 돼요. 살아계셔야만 해요. 내 불신과 내 의심이라는 무덤에 아직도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 쇼. 트루먼은 30대 남자인데 보험을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랑 엄마랑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트루먼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조명이 하나 떨어지는 거야. 우리 예배실에 있는 이런 조명 같은 게 하나 뚝 떨어지는 거야. 뭐지?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주파수를 막 찾고 있는데 어느 주파수에서 트루먼의 하고 있는 일을 생중계하고 있는 채널을 듣게 됐어요. 지금 트루먼 좌회전합니다. 지금 트루먼 신호등 걸렸어요. 지금 트루먼 거의 다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한 방송사에서 엄청나게 큰 세트장, 한 도시만한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릴 적 고아였던 엄마 아빠가 없었던 아기 트루먼을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가짜로. 가짜 엄마, 가짜 아빠, 그 마을도 가짜, 주민들도 다 가짜. 근데 트루먼만 그게 진짜라고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TV 생중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 그러니까 조명이 세트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달도 세트였고요. 태양도 세트였어요. 바다도 세트였어요. 주민들도 다 가짜 연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트루먼의 아내죠. 트루먼은 진짜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가짜 아내, 연기자 아내. 그 아내가 트루먼한테 피곤하니까 코코넛 드실래요? 라고 말하는데 그 코코넛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PPL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광고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카라과산 상부에서 재배한 천연 코코아씨로 만든 코코넛 드실래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코코넛 먹으라고 할 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트루먼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다고 한다라도 아무리 보험을 막 보험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가짜 세상에서. 아무리 가정을 이렇게 아내랑 결혼해서 만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채로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고 아무리 방향을 찾은 것 같고 아무리 내 꿈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막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반대의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공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기력한 삶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인기 많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정말 무기력한 삶이에요. 진짜 엄청 열심히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무기력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방황해도 괜찮아요. 좋은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마리아는요, 방황을 잃은 것 같지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는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무기력해 보였죠. 우리 눈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는 한 번도 무기력한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조금 힘이 없고 힘들고 나약해 보이고 또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방황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것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황 좀 알려주세요. 방황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최대 고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 어떤 일, 어떤 공부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목자라는 건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는요,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이 양이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많은지를 알아요.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이 양이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느 길을 가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목자는 다 알고 있어요.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어느 길에 함정이 있고 어느 길이 정말 위험한 길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양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한 목자한테 가야죠. 선한 목자를 먼저 따라가야죠. 그래야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선한 목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보일 거 아니야. 먼저 내가 방향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꿈을 찾고 싶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천 가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나를 바라봐라. 선한 목자를 바라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 불신이라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이고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선한 목자로 오고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을 향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저도 지치고 막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막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 삶이.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난 뭐 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거 바라봐야 답도 안 나와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무기력하게 살다가 기력 넘치는 삶으로 거듭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 기력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무기력에서 기력의 삶으로 부활한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기력에서 기력으로, 방황에서 방향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모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만 향해 있기로, 주님을 만나기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모든 것 드리는 믿음으로 삶의 일부를 떼어드린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